안녕하세요. 마린 코스트입니다. 리프팩토리의 스마트 테스터에 대해서 오늘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자, 스마트 테스터입니다. 스마트 테스터는 네 가지 성분 중에 하나를 자동으로 테스트해서 내수조의 성분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장치입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꺼번에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 스마트 테스터는 네 가지 성분, 마그네슘, 칼슘, 질산염, 인산염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테스트를 하시게 되는 제품이에요. 물론 네 대를 쓰신다면 각각 네 가지 성분을 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한 대에 97만 원인데 이거를 네 가지를 다 쓰시는 분들 아마 많이는 없으실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한 가지 성분만 테스트를 한다면 당연히 인산염을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농도 자체가 타 성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낮죠. 예를 들면 칼슘 한 400ppm 되는 거고 마그네슘 1300ppm 정도 되고, 질산염만 해도 뭐 5ppm이든 10ppm이든 20ppm 이 정도예요. 하지만 인산염은 0.0대까지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0.03, 0.05, 0.1. 이 낮은 농도에서도 산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성분이고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반응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인산염을 테스트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 인산염을 신뢰성 있게 테스트할 만한 제품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많은 분들이 리팩토리의 스마트 테스터를 기다려 주신 것 같고요.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산염 리젠트도 이렇게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품의 실질적인 세팅과 함께 전체적인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돼 있고 유럽 제품들답게 아무런 말이 없네요. 아, 그림을 보고 이해해야 되는데 아, 일단은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돼 있네요. 아마 KH키퍼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제품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건 물을 얼마나 정확하게 빨아들이느냐, 선이 또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짧게 돼 있을수록 효과적일 거고요. 설명서를 좀 보면서. 오, 근데 잘안 빠진다. 이거 보면 이렇게 트레이가 빠지더라고요. 이 트레이는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3D 프린팅은 이렇게 보면 찌꺼기가 좀 남아 있으니까. 야, 이것도 부러뜨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는데, 야, 호스가 들어가나? 아, 딱 들어가는구나. 일단 PO4는 리젠트가 두 개만 사용되는 것 같죠? 일단 전원을 넣으라고 하고요. 어찌됐건 뭐 물을 빨아들여야 될 테니까 물 빨아들이는 것부터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거치대는 예전에 KH키퍼 때도 안내를 해드렸었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선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딱 설치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길면은 잘라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꽂아주시고. 이 높이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좀 달라진 게 보니까 3D 프린팅으로 된 부속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교반 자석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리젠트에 다 교반 자석이 있어서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꼭밥 먹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빈속에 하시면 우라통이 터져서 정신건강에 매우 안 좋으실 거예요. 속공대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뒤에서 사모님이 지켜보고 있을 때 이럴 때 하지 마시고요. 이물 빨아들이는 포지션 자체가 고정이 잘돼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아웃 쪽이 보이는데, 호스가 에이, 뜻밖의 호스가 보이네요. 짧은 호스가 있고 긴 호스가 있는데 뭘까? 통이 보이는데 뭔가 이게 폐수를 담는 용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연결을 해서 다른 통에다 담아 보겠습니다. 두께는 똑같아서. 그래서 저는 물이 들어가는 라인은 흰색으로,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는 라인은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이 선은 상관은 없어요. 이 선은
이 측정 결과랑 영향을 주는 선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은 굳이 안 자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물이 정확하게 계속 동일한 양이 들어오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선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아답터를 꽂으니까 이쪽에 동작 램프가 들어왔죠. 리프팩토리 앱으로 들어가서 이제 리프팩토리가 연결 방법 이런 게 바뀌었어요. 그냥 앱에서 바로 하시면 되도록 애드 디바이스 하고요. 워터 모니터링이 없고 오토메이션 없고 라이트닝 없고 도징 없고 파라미터 메저먼트의 스마트 테스터가 보이시죠? 눌러보겠습니다. 넥스트. 시리얼 넘버 이렇게 키잉 하셔도 되고요. 제품 박스에 보면 시리얼 넘버 있어요. 스캔하셔도 됩니다. 스캔 됐죠? 그냥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여기서 하란 대로 오케이 오케이 하시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약간 저는 여기 릴로드가 빨간색이잖아요. 이거를 릴로드를 자꾸 누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파란색 넥스트 누르셔야 됩니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되게 금방 끝났죠? 그럼 이제 여기에 스마트 테스터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자, calibration required라고 쓰네요.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된다. 아, 카트리지를 해보니까, 아, 이거를 여기다 쓰는 게 아니었네요. 아니었네. 리젠트 교체할 때 쓰는 거였구나. 아, 참. 이건 리젠트 교체할 때 쓰는 거네요. 미치겠다. 아, 그래서 오케이, 이제 알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럼 뭐 이거를 쓴다라는 가정하에 이거를 쓰면은 여기다가 물을 20ml를 담은 다음에 교반 자석은 넣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냥 넣어야 되나요? 그런 다음에 시워터로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한 세팅 보이시죠? 그냥 여기에다가 이 통에다가 RO를 넣느냐 소금물 넣느냐는 선택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저는 이제 인, 아웃을 다 여기다 넣었어요. 이 안에는 교반 자석이 들어있고요. 그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KH키퍼하고 캘리브레이션이 완전 다르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게 재야죠. 그래서 이게 여기다 그냥 코스를 담그란 얘기를 하는구나. 아, 잠깐만. 이건 어차피 초기 무게니까 상관없겠구나. 아,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미치겠다. 58.35. 어쨌든 시장 무게니까.
호스 장력 때문에 이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또 두 개를 다 빼서 무게를 재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아까 58.35g이었는데 53.87g, 한 4.5g 정도 차이가 있네요. 53.87g을 입력하고 자, 다시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텝으로 왔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무게하고 맨 마지막에 무게가 오차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 같죠? 58.35였거든요? 0.03 차이? 58.32. 자, 캘리브레이션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캘리브레이션. 자, 그러면 이제 세팅 상태에서 또다시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뉴 카트리지 세팅을 또 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다시 정상으로 세팅을 하고요. 자, 이때 준비하실 거는 뉴 셋업 리젠트하고 카트리지 위드 퓨어 아로 워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또 이 통을 또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녹색 튜브는 캘리브레이션 할 때 쓰셨던 거고 여기다가 아로 워터를 넣어서 준비를 하라고 하네요. 아, 이제 믹싱 필을 넣으란 얘기는 안 해서 믹싱 필은 빼놓고 해보겠습니다. 실리콘 튜브를 아쿠아리움 워터 커넥션 인, 유즈드 워터 커넥션 아웃에 넣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세팅하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새로운 리젠트를 바꾸실 때 이제 테스트의 정확성을 위해서, 그리고 한번 아마 라인을 좀 헹굴 것 같아요, 물 가지고. 이제 라인을 비워내고 다시 헹궈주고 새로운 리젠트를 채워놓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스텝으로 넘어왔고요. 올드 카트리지를 제거하고 리젠트 펌프 A의 실리콘 튜브를 아로 워터 카트리지에 넣어라. 그렇구나. 그런 다음에 넥스트. 빨아들이네. 그러면 이제 또 뭐 B 하겠죠 뭐. 다음 스텝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예상했던 대로 B에다가 이제 꽂은 다음에 다시 또 넥스트 버튼을 누르라고 합니다. C까지. 그 다음은 C 하래요. 물론 PO4에서는 C는 안 쓰겠지만 C까지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절차상으로는 하겠죠. 또 꽂아주고 이 아로워터를 제거를 하고, 아로터를 제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새로운 카트리지는 설치하지 말래요. 그리고 넥스트를 눌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정은 여기에 있는 이제 물들을 다시 빼주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좀 마지막 단계처럼 왔네요. New setup chemical reagent into smart test. 아, 이걸 QR코드를 또 써야 돼? 자, 일단 해봅시다. 여기서도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를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키는 게 아니라 살짝 끼우셔야 된다는 거죠. QR코드 찍기 좋게 일단 스캔을 먼저 할게요. 똑같나? S02. 아, 둘이 똑같구나. 둘이 지금 QR코드는 똑같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찍으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런 다음에 린스 메저링 큐벳을 해도 되고 드레인 메저링 큐벳을 해도 되는데 린싱 더 메저링 큐벳이 추천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추천하는 걸 하겠습니다. 다시 마지막 스텝을 진행을 하는 모습이죠. 자,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고 실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이 물을 가지고. 자, 실제 첫 번째 리팩토리의 스마트 테스터를 가지고 인산염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첫 번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측정 시간이 약 40분 정도 걸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한 5시간 정도 촬영을 한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처음 만져보니까 오류가 좀 있었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 안 보고 그냥 하시면은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요. 순수하게 걸리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했을 때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일단은 제가 테스트한 환경은 그냥 소금물을 타서 바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인산염은 0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태티스틱을 보면 152회 테스트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웨이스트워터는 제가 뭐 세팅을 안 해서 그러는지 정확한 측정 값이 나오진 않고, 그 리젠트 A 값이 지금 1회 테스트에 0.18 정도 소비가 됐네요. 0.18mm. 그리고 리젠트 B가 0.16mm 소비가 됐어요. 아, 굉장히 조금 쓰네요. 그리고 물은 64mm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테스트 64mm 테스트, 수조물 64mm 테스트 한다고 해서 문제 될것 같진 않고요. 이 정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 이렇게 저희가 처음으로 스마트 테스터의 세팅 방법, 사용법 알려드렸는데,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오류가 많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나온 지 얼마 안된 거에 비해서. 하지만 약간씩은 끊긴다기보다는 뭔가 좀더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리프팩토리의 장점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서포트에 직접 연결하셔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액션 기능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살려놓은 것 같아요. 뭔가 인산염 측정 후에 뭔가를 할수 있는 기능이 나올 텐데,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도 원하시는 기능들을 많이 제안을 해주시면 분명히 리프팩토리에서는 반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테스트하던 항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동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 되게 고무적인 것 같고, 그리고 리프팩토리의 특징만큼 굉장히 좀 쉽게 풀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PO4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다른 성분들도 테스트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테스터 검토하시는데 그리고 세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